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슷한 출덕의 출덕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게 생겨서 영상을 켜보았습니다. 바로 서울역에서 그 다음 역인 바로 청량리역까지 KTX의 운행속도인 305km를 넘어서 가면은 정차할 수 있을지 알맞게 궁금증이 생겨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강릉역까지 가는 고속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elcome aboard to KTX bound for Ganyu.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our journey as comfortable as possible. 各位旅客大家好本次列车是开往江陵站的高速列车。 네, 일단 발차음은 산천에서 약간 지하철 발차음이 들리긴 하는데 너무 지하철 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네요. 이건 좀 디테일이 망가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청량리역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지금은 현재 청량리역까지 3000m가 남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청량리역 지금 속도가 약간 빠른 것 같은데 일단 진입해 보겠습니다. 발선 방비 시스템 및 각종 선로 안전 설비 장치가 고객 여러분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KTX의 여행 철학. 그것은 안전입니다. 各位旅客，本次列车即将到达清凉里站。各位旅客，请提前做好下车准备，谢谢。KTX와 더는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 그러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생기면 부탁해 주십시오. 비상 시에는 먼저 70km로 진입했고요. 승무선단에 설치된 비상 경보 장치를 손잡이를 잡고 내려주십시오. 호출 장치를 통해 승무원과의 긴급 대화도 가능합니다. 비상시 승강문을 손으로 열기 위해서는 각 승강문 옆 위쪽에 있는 비상 열림 장치를 이용하십시오. 객실 내에서 승강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 탈출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소화기는 승강문 옆 화물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행동은 매우 위험하오니 반드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할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하차하여 주시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0cm 알맞게 들어왔고요. 그러면 바로 발차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역인 양평역에서 삼산역까지
운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